이게 우리나라 고대 이제 단군 신화랑 연결되는 게요. 단군이요. 거기 보시면 환웅 신화죠. 단군이라기보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환인이 이걸 줍니다. 천부삼인이라는 걸 줘요. 천부라는 건요. 천부라는 건 동양에서 천부는 두는 어떤 부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오글요 두 개를 딱 쪼개요. 옥을 쪼개요. 하나를 넣어주고 하나를 나 갖고 해가지고 나중에 맞춰서 딱 맞아야겠죠. 요게 부입니다. 그러니까 천부라는 건요, 하늘하고 딱 맞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하고 딱 부합한다. 우주랑 완전히 부합하는 인, 도장입니다. 우주랑 완전히 우주를 상징한 도장을 세 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추정하기를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청동 검. 그런데 거울은 동그라미고요. 방울은 네모를 상징하고 검은 날카로운 세모를 상징해서 사실은 요걸 준 겁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요게 천부삼인이에요. 세 개의 도장을 줬다는 게요. 왜냐하면 여기면 우주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면요. 우주를 다 설명해요. 동양에서. 이게 재밌는 발상이죠. 요거를 일본이 그대로 본따서요. 일본의 삼종신기라는 게 있죠. 일본은 동그라미를 청동거울이 아니라 고곡을 갖다 여기다 놓고요. 고곡, 청동 방울 대신에 일본은 여기다가 거울을 둡니다. 거울의 평평한 면을, 평평한 걸 취한 겁니다. 검은 똑같아요. 우리는요, 청동거울이 둥글다는 측면, 청동 방울이요, 이 네모가 아니라 이런 방울 있죠. 우리 주몽 이런 데잘 나오는. 방울이 팔방으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걸 보는 겁니다. 여기 끝이 방울이 돼 있어요. 딸랑딸랑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네모냐, 땅이냐. 네모를요, 두번 돌면 저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이게, 이건 팔방입니다. 땅을 한번더 쪼갠 거예요. 그래서 팔방을 상징한다고 해서 땅, 검은 뾰족하니까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요, 옥이 둥근 옥을 갖다가 하늘을 대신하고, 거울이 평평하니까, 땅은 평평하니까요, 거울로 땅을 상징하고, 검으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일본의 삼종신기는 천황가에서 보물이거든요. 천황가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본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만 나옵니다. 삼종신기를 가지고 아마 이제 도레인이라고 봐요. 한반도에서 갔다고 보는데 규슈 쪽에 갈때 처음 갈때 이걸 가지고 이제 신물이라고 하면서 제압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천부삼인이라는 건데요. 동그라미는 하늘을 닮았고요. 네모는 땅을 닮았고 세모는 사람을 닮았다는 거 한번 유념해 두시면 이걸로 어떻게 다 설명하냐면요. 보십시오. 이게 동양 철학을 조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런 거는 익숙하시죠? 상평통보 이런 거 보면 천원지방으로 만약에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났다. 이걸 끝까지 붙이시면요. 이렇게 붙겠죠? 삼각형을요, 여기다 이렇게 나누면요. 삼각형이 네 개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그 천부삼인의 원 모양일 거라고 그제 선생님이셨던 그 봉우 권태 선생님이 대종교에서 총그 제일 어른을 갖다 이제 한 10년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대종교에서 지금 단군을 모시는 데서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마크가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분이 제일 어른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설명이 잘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래서 주장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그린 이유가 지금 여기 다 들어있죠. 동그라미, 후음, 네모는요, 입술 소리. 이빨은요, 치음, 기억 있죠, 니은도 있죠. 예, 이거 하나면 다 들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 때, 옛 전설을 본땄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아무 전서나 막 갖다 쓰진 않는. 그럼 이걸 보면은 어떤 이런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났고 사람은 서 있다. 요게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세모는요, 머리는 원을 닮아서 동그랗고 발은 땅을 닮아서 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세모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땅을, 보십시오. 우리 몸뚱이는 땅 거죠, 다. 근데 하늘 건 뭘까요? 정신이에요. 정신은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형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체가 없는 하늘과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건다 삼각형이에요. 보십시오. 천지 만물 할 때요. 만물이 이 삼각형 네 개로 다 표현이 되는 게요. 사람은 머리를 똑바로 서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면 이건 뭘까요? 동양 철학에서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있는 놈이 있어요.
만물 중에요. 만물 천지 빼고 만물은요. 흙이나 이런 건 지에 들어갑니다. 천지 만물은요. 이겁니다. 동물, 식물, 인간이에요. 머리 땅에 처박고 있는 건 뭘까요? 머리를 땅에 처박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식물이에요. 생식기가 위로 나와 있잖아요. 식물은. 동물은요. 요 두 놈들은요. 머리를 옆으로 두고 다녀요. 똑바로 못 서서 다니는 애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요건 인간이고요. 요거 하나면요. 요 그림 안에 천지 만물이 다 들어있죠.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옛날 천부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거는 이 원리에 지금 이 한글도 어긋나지 않고 자, 이게 세종대왕이 이걸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 그런 천지인을 그렇게 신경 썼겠는가 실제로 그 증거가 있는 게 보십시오. 자음은 이렇게 만들었죠. 모음 만들 때 보면요. 동그라미를 줄여서 이걸 하늘을 상징했습니다. 아레아예요. 땅은 네모나니까 네모를 줄여서요. 평평하다고 땅을 해서 지. 사람은 서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천지인 시스템이죠. 지금 문자. 핸드폰도 천지인으로 하는 게 요거 세 개로 다 하죠. 예. 천지인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한글을. 모음을요. 그 모음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음도 만들었다는 게 자음은 지금 오행으로만 만들었다고 돼 있지만 동그라미 네모 합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된다는 것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자음도 결국 천지인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인의 본 모습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거든요. 우주가 만들 때 하늘이 먼저 나오겠죠. 땅이 그 다음 나오고 사람이 그 다음 나오니까 요거 붙이는 것도요. 이거 만드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게요. 이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아든 오든요. 아, 하면 저 후설 모음입니다. 이게. 혀 저 끝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아, 아, 은은요. 중간에서 소리가 나요. 중설 모음이에요. 하늘이 생긴 다음에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는요. 앞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는 앞에서 발음이 됩니다. 사람이 제일 끝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 하늘이 먼저 하늘이 자시에 열리고 축시에 그다음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에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축 인묘 중에 자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11시에서 1시죠. 예, 자시, 자정. 축시가 1시에서 3시. 그때 땅이 나오고요. 이제 우주의 시계로 치면요. 인시 3시부터 5시 때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논리에 조금 이따 뭐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면 천지인 시스템 천지인 체계를 가지고요 자음도 거기서 모음도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는 게 일단 이제 맞다는 겁니다. 한글이요 옛 전서들 옛날에 있던 글자들을 빌어다가 모양을 좀 빌어왔다라고 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발음기관을 본땄지만 글자들을 옛날에 있던 글자들을 그림을 추렸다라고 할 때 치음이 지금 시옷이죠. 치음에 여기 들어있는 이 시옷이나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빨을 나타내는 거예요. 혀소리는요. 보십시오. 니은이 왜 혀냐면요. 니은 발음하실 때요. 혀가 입천장에 한번 붙어야 됩니다. 자, 이게 사람 입이죠. 더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혀뿌리가 있죠. 혀가요. 입천장에 한번 붙어야 됩니다. 이게 니은 모양이죠. 니은은요. 이응은요. 아라고 하실 때요. 아 하면요. 목구멍에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요, 동그라미예요. 후는 동그라미예요. 그쵸? 자, 이 이빨은요, 이빨끼리 한번 부딪혀야 됩니다. 치음은요. 시옷 한번 발음해 보시면요. 예, 이빨이 한번 부딪혀야 돼요. 그쵸? 입술 소리는 네모인 게요, 입이 네모잖아요. 이게 입구자예요. 옛날 입구자랑 똑같죠? 입술이 한번 붙어 떨어져야 됩니다. 미음. 예, 비읍, 피읍 다 똑같죠. 그래서 이게 아주 배우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요 글자랑 발음해보면요,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금니만요, 어금니랑 좀 다릅니다. 아음을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우리 동양 고대에요, 이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고 사람은 세모다 하는 요 사상을 가지고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뭐냐면요. 지금 쪼개진 것들을 합쳐보시면 동그라미랑 세모, 네모, 기억, 니은도 합치면 네모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씁니다. 여기서 기억은요. 어금니 소리면 어금니
어금니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은요, 기억 발음을 하실 때 해보시면요, 혀뿌리가 지금 목구멍을 한번 닫았다 열립니다. 그게 기억이에요. 혀뿌리가 지금 목구멍 뒤를 한번 닫았다 열립니다. 기억, 키억.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이응인데요. 이응 중에 엔이응이라고 하는 거를 어금니 음에다 넣어놔요. 어금니 소리에다가. 목구멍 소리로 안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엔이응은요. 보십시오. 엔이응의 얘가 업이죠. 업 발음해 보십시오. 업. 여기 보면 엔이응은 어금니 소리니 업자의 첫 소리와 같다. 같은 이응이지만 발음 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업 할 때. 업할 때 목구멍이 한번 닫힌다고 보는 거예요. 목구멍이 안 닫히는 이응이 있고 닫히는 이응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구멍이 한번 혀뿌리로 닫히면요. 어금니 소리에다가 지금 넣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응이라고 해도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보십시오. 옛 이응은 이런데요. 그냥 이응은 어떤가 보십시오. 그냥 이응은 뒤에 있죠.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이응은 목구멍 소리니 욕자, 욕망할 욕자의 첫 소리와 같다. 욕 해보십시오. 욕, 욕, 욕할 때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이응이지만 그 위치, 그 어떤 정성과 정성 만나에 따라 좀 음가가 달라집니다. 그것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N 이응을 없앤게요. 지금 현대화되면서 이거 이제 굳이 이거 구분해야 되냐 해서 없앤 거죠. 거의 안 쓴다. 이것까지 구별 안 한다 하고 없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엔 이응은 업 하면은 업 할 때 목구멍을 한번 막았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응이 다른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죠? 그 한글 학교 이런 거 지금 하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이 이거 제가 이 훈민정음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담긴 철학이 재밌어서 그래요. 저는 한글도 재밌는데 이런 실용적인 한글과 동양의 음양오행 철학이 만나는 걸 써놓은 게 이 해례본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주역을 공부하시기 전에도요, 전에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주역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과 더구나 우리가 쓰는 한글이기 때문에 이론적이지만 않죠. 쓰는 걸 가지고 오행, 음양, 오행을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은 오행을 아시는 게요. 어금니, 혀, 입술, 이빨, 목구멍 하면요. 목구멍은 오행으로 지금 물러보는 겁니다. 이빨은 단단하죠. 목구멍은 깊숙하니까 물이 깊은 걸 의미하거든요. 이빨은 단단하니까 쇠고요. 입술은 지금 이 입술은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땅으로 봅니다. 토로 보고요. 혀는 날카롭게 막 움직이잖아요. 혀가요. 불을 닮았죠. 예. 예. 이 어금니는 이빨 중에 이제 길고 어떤 그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기상이 있다고 목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금니 이걸 가지고 지금 오행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 오행에 맞춰 놨습니다. 우리 궁상각치우 이런 거 아시죠? 궁이요 뭘까요? 뭔 소리일까요? 궁상각치우는 안 어려워요. 곧 소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궁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날까요? 궁. 궁. 예. 이게 궁 하면 토소리입니다. 예. 궁. 예. 상 하면요. 상. 뭔 소리 같으십니까? 상. 쇳소리 같으시죠? 쇠글을 부딪히는 소리 같으시죠? 예. 상은 이겁니다. 예, 상, 각, 나무끼리 부딪힌 소리 같죠? 각, 예, 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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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이죠. 예. 우 하는 건요, 물입니다. 우, 이거 기억하세요. 궁 하면요, 흙을 빚어, 흙을 엄밀히 말하면 흙을 갖다가 불로 구워 만든 토기를 치면 나는 소리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치면요. 궁 하는 소리가 나고요. 상, 쇠 그릇끼리 부딪히면 그렇고요. 예, 궁, 상, 각, 치. 치는 불소리고요. 불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더 잘 나죠. 치 소리가 나죠. 예, 각은 나무끼리 부딪힌. 이게 동양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게 모든 거에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한글을 만드실 때도
여기에 베이스를 안 까실 수가 없겠죠. 예, 세종대왕이. 그래서.